정말 뭐 월드컵 올림픽의 버금가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장 50일을 맞아서 오늘 저희가 KBS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이곳 여수 박람회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바다 위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해양 전시관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는 오감 만족이 가능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입니다. 네,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늘에 펼쳐진 넓고 깊은 바다 보이시나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물의 고장 여수입니다. 그만큼 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수하면 맛의 고장이죠. 그렇죠. 갓김치, 뭐 서대회, 돌게장, 장어탕. 먹을 생각만. 어젯밤에 제가 장어탕 먹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열이 어찌나 나든지 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가지고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서울 안 가. 아유, 많이 먹더라고요. 도 아나운서처럼 정말 여수의 이 맛의 매력에 푹 빠질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곳 여수와 여수 엑스포의 매력에 앞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뜨거운 객석의 열기처럼 화끈한 오늘의 주인공들 모셨는데요. 네. 특별히 여수 엑스포와 관련 있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수까지 와서 전시관만 보고 돌아가시면 서투릅니다. 바로 이분들 멋진 공연을 봐야 엑스포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도 가수다 팀입니다. 자, 번호 확인해보죠. 1801-6번입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 엑스포 성공이 우선이라는 엑스포에 의한 엑스포를 위한 가족 대추보다 엑스포 팀 번호는요? 1801의 5번입니다. 자, 오늘 만남이 다섯 번째라는 사돈지간 참 어색한 사이지만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두 분이 통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색한 사돈팀 1801의 3번입니다. 여수 엑스포만 내세우는 명물 중 하나인 이곳에 가면 이 두 분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도우미 여러분 환영합니다. 팀 번호는요? 1801의 1번입니다. 자, 여수 엑스포를 원하기 위해 엑스포가 열리기 전부터 매일 이곳을 보낸다는 위기의 사나이들, 과연 이곳은 뭘까요? 엑스포를 응원합니다. 팀 1801의 2번입니다. 90년대 국민 여동생 종말을 기억하시죠? 여수를 대표하는 스타 박진영 씨가 가족과 함께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패밀리가 떴다 팀 번호는요? 자, 1801의 4번이겠죠? 네, 아, 여섯 팀이나 보십니까? 이렇게 오늘 여섯 팀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특집 방송의 주인공이고요. 심사위원은 변함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1801의 1번부터 6번까지 쉼없이 번호 겁나게 눌러주시오니 네. 겁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는 네.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겁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날이 날이니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여수 엑스포의 홍보대사인 남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여수에 살다시피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또 자랑스러운 우리 여수 엑스포 홍보대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또 오늘 엑스포에 이분만큼 또 바쁜 분이 없다고 합니다. 네. 엑스포를 노래하는 가수 김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여수 아가씨가 전국 최고고 네. 네, 여수 엑스포 왔으니 최고입니다. 네, 여수 엑스포 홍보대사 김정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이 부른다의 자랑이죠. 연기파 부각인 남상일 씨도 같이 오셨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왔으니까 어떠세요? 저도 여수 엑스포 홍보대사로 우리 어머니가 지정을 해주셨어요. 아, 어머니가 지정해주셨구나. 네, 근데 두 가지 제가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가 정말 허물나게 가깝고 또 이 규모가 허물나게 좋고 남순지간에 많이들 오세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세 분 모셔보고 허벌나게 반갑다는 소리 나눠봤습니다. 네, 여수 현지의 이 열기를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 만나볼게요.